뉴스 단어장 시작합니다.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. 나사의 탐사선 주노가 목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. 탐사선 주노는 2011년 8월 5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목성 탐사선입니다. 앞으로 20개월 동안 목성 주위의 큰 타원형 궤도를 37차례 돌 계획인데요. 목성도 지구처럼 딱딱한 고체액이 있는지,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은 얼만지 등 베일에 가려있던 목성을 본격 탐사합니다. 목성의 비밀을 탐사선 주노가 밝혀낼지 주목됩니다. 뉴스 단어짱 마칩니다.